자, 그러면 이제 역대 이제 근현대 올림픽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96년 제1회 하계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제1회 기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테네에서 있죠. 당연히 아테네에서 있고 두 번째 1900년 파리에서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903년에는요. 그 1904년에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원래 1908년에는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베수비오 화산 때문에 그 베수비오 화산이 로마 황제 그 티투스 황제 시대 때 한번 대폭발이 있었던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폼페이 유적이 그 완전히 그 묻혀버렸잖아요. 근데 이 폼페이에서 한번 그 유적이 발굴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개최지를 런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런던이 네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고, 191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올림픽, 여기까지는 4년 간격으로 정상적으로 열렸어요. 그런데 방금 채팅창에서 그 질문이 올라왔죠. 1916년 원래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중이었죠. 그래서 취소됐어요. 원래 취소됐어요. 원래 베를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연기하려고 했었어요. 전쟁의 장기화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도 조직위원회는 있었어요.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유지는 되고 있었어. 하지만 당시 베를린하고 경쟁했었던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이집트 고대 역사의 도시죠.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시가 있었어요. 당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있었어. 오스트리아였어요. 당시 부다페스트는 오스트리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뭐냐?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부다페스트로 개최지를 바꿀까 하는 그 검토가 됐지만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회 자체가 취소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어차피 독일도 전쟁을 일으켰지만 독일 편에 섰던 게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독일 제2제국하고 편을 먹고 오스만 제국까지 편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대회 자체가 취소가 됐죠. 어쨌든 그렇게 한번 취소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920년 벨기에 안드베르펀에서 그 다음 올림픽이 열리고, 1924년은 파리에서 다시 열려요. 파리에서 다시 열리고, 그리고 1924년 때부터는요 동계 올림픽이 분리가 되는데요. 그 이때 프랑스 파리에서 같은 시기 겨울에 다시 또 열렸어요. 자, 동계올림픽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올림픽, 그 1932년 미국 LA 올림픽이 있었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있었고, 그리고요, 1936년 올림픽이 바로 그 유명한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유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하지만 사진이 없네요. 고 손기정 옹이 마라톤에서 일본 국적으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었던 그 대회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당시 올림픽 기록이었는데 그때 금메달을 땄다고 손기정 선수는 웃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가슴에 없었거든. 그리고 그 당시 동아일보는 그 일장기를 샥 지워버리고 신문을 냈다가 일본한테 제대로 찍혔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일본은 그
뭐냐,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 각종 신문들을 다 폐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때 독일하고 일본이 그 정치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936년 당시 독일 나치였죠. 그리고 1940년 원래는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하려고 했어요. 1940년에. 그런데 일본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버렸죠. 그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그 일으켜버리면서 그 논란이 일었어요. 전쟁이 일으킨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당시 IOC 회장이 그 앙리 드 바이에 라트르였는데 이제 약간 의견을 냈어. 과연 전쟁이 일으킨 나라에서 해야 될까? 그리고 때마침 미국이 그러면 우리 안 나가 하고 미국이 보이콧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아 그래? 에이 그깟 올림픽 다음에 또 하면 되문이다 해가지고 반납해버려요. 그래서 개최권이 당시 개최국 그 경쟁국이었던 핀란드 헬싱키로 가버려요. 하지만 핀란드 헬싱키 역시 1939년 9월 독일하고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유럽에서의 올림픽마저도 취소가 돼버리죠. 결국 올림픽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944년 이때 역시 그 영국 런던에서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취소가 돼버려요. 1944년 런던 올림픽 역시 취소돼요. 그래서 대회 자체는 취소가 됐는데 좀 뭔가 관련 행사들이 스위스에서 좀 열리긴 했어요. 왜냐면 스위스는 제2차 그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는 중립국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현재까지도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외교적으로. 그래서 스위스는 어느 정도 기념 행사는 열었어요. IOC 본부가 스위스 바젤에 있잖아요. 그 바젤이 그 세계 스포츠의 뭔가 중심지라는 그런 도시 특징이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약간 유럽의 중심이야, 스위스가. 그래서 중립이에요. 하여간 근데 대신에 비슷한 이유로 1940년 동계올림픽 역시 일본 삿포로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했었는데 개최권을 반납하고 스위스 생물체로 넘어갔다가 그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으로 원래 개최권을 급하게 넘어갔어. 하지만 독일 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가 세달 뒤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1940년 동계올림픽도 취소가 되고 1944년 원래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탈리아 역시 그때 무솔리니가 독일 편에 섰다가 항복을 했죠. 그래서 그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총이 다섯 번의 올림픽이 원래 열리기로 했다가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고 대신에 영국은요, 4년 연기해서 개최권을 그대로 갖고 가요. 그 영국 런던 올림픽이 1948년 그대로 열리고요. 그리고 그 원래 동계올림픽은 원래 개최국이 같이 갔었는데 1948년부터 스위스가 동계올림픽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하계올림픽하고 동계올림픽은 개최국을 다르게 가요. 그렇고요. 그리고 1952년, 그래서 1948년 런던 올림픽 때는요, 그 뭐냐, 1948년 런던 올림픽의 큰 의미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걸고 처음으로 참가한 대회예요. 그 전까지는 일본 국적으로 나갔어야 됐어.
그래서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대가 나갔다는 거. 근데 그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는요, 그 이제 핀란드가 원래 전쟁 패전국이에요. 근데 올림픽을 개최를 했어. 그리고요, 중국이 이때 올림픽에 참가를 해요. 참고로 1952년에 대한민국은 참가 못해요.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참가하지 못하고요. 1952년 역시 오슬로 동계올림픽, 그 현재까지 각 국가의 수도에서 열린 유일한 동계대회예요. 자, 그렇고요. 그렇게 했고요. 그 1956년 호주 멜버른에서 열렸고, 그 1960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1964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문제는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는 남아공이 출전 금지가 먹었어요. 왜냐하면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 실시로 인해서 남아공은 이때 그 뭐냐, 올림픽 참가가 그 금지가 됐어요. 금지가 됐고요.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월드컵의 경우도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처음 출전할 수 있었을 정도예요. 왜냐면 남아공이 그 인종차별이 그 철폐된 때가 1990년대예요.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이후로 남아공은 국제대회 이런 거에 참가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동계올림픽은요, 그 동계올림픽은요, 1992년 대회까지 계속 그 뭐냐, 계속 그 원래 하계올림픽하고 같은 해에 열렸어요. 같은 해에 열렸는데, 거기다가 1994년부터 하계하고 2년 주기로 나눠서 개최를 하게 돼요. 나눠서 개최를 하게 되고, 그 아시아에서는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이 최초로 개최가 돼요. 그렇고요. 그 하여간 쫙 그렇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동계올림픽은 좀 이따 따로 묶어서 얘기할게요. 좀 순서가 약간 엇갈린다.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은 개도국으로선 첫 개최. 우리나라도 그때는 개도국이었죠. 그리고요, 1972년 서독 위넨 올림픽은 북한이 처음으로 참가한 대회였어요. 북한이 첫 참가한 대회예요, 이때는. 그리고 피에로가 검을 팔레스타인에서 검은 9월단이라는 테러 조직이 그 소행을 벌이는 바람에 이때 이스라엘 선수들이 모두 그 인질로 잡혀서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그 미넨 올림픽에서는요, 그 시상식이 열릴 때그 깃발이 올라가잖아요. 그 깃발이 올라갈 때 조기를 달았어요. 그리고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남아공하고 뉴질랜드 때문에요, 그 아프리카 28개국이 불참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1980년 그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바람에요, 이때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한민국, 미국을 포함하여 그 역대 최대 보이콧 국가들이 나왔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콧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불참했으면 말다 했죠.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요, 선수들이 참가는 했지만 그 올림픽 깃발을 갖고 나왔어요. 모스크바 올림픽은.
그리고 1984년 LA 올림픽이 또한번그 개최를 했는데 그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열받았던 소련이 그 보복성으로 소련이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루마니아하고 유고슬라비아는 공산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했고요. 중국 역시 참가를 했어요. 왜냐면 중국은 이때 그 LA 올림픽에 참가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 중국은요.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대 때그 미국하고 중국은 수교를 했어요. 수교국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야 했어. 외교를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죠. 근데요. 이때는요. 서울 올림픽 때는 이제 역대 최다 국가들이 참가를 해요. 역대 최다 국가 참가 그 대회가 이제 열렸어요. 왜냐면 동구권, 서구권이 다 왔어. 단 북한하고 쿠바는 불참했어요. 북한하고 쿠바만 불참하고 나머지 공산권 국가들은 다 참가를 했어요. 소련도 참가했어. 이때는 그 우리나라가 소련하고 막 수교를 할 때쯤이었거든. 어쨌든 북한은 불참했어요. 결국 서울올림픽이 안 왔어. 그리고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요, 그 구소련이 독립국가 연합으로 참석했어요. 왜냐면 소련이 1991년에 해체가 됐어요.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이 좀그 아직 그런 국가대표 시스템이 안 갖춰져 가지고 독립국가 연합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렇고 그 1992년 올림픽 때는 남아공이 올림픽에 복귀를 했어요. 1990년대에 넬슨 만델라가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아파르테이트의 그 폐지를 알렸기 때문에 이제 인종차별 그런 게 아닌 나라가 되니까 참가할 수 있게 되고, 남아공은 나중에 2010년에 월드컵을 개최하죠.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을 개최했죠. 그리고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이 열렸고, 2000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고, 그리고 2004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죠. 2004년 중국 북경, 2012년 런던. 런던은 역대 최초로 올림픽을 세번 개최를 했어요. 응, 런던은. 그렇고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었고요. 근데 브라질은 이때요, 그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돼 가지고 그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 대행인 시기에 올림픽을 열렸어요. 최초로 국가의 원수가 공석인데 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고요. 2020년에 일본 도쿄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고, 2024년에는 프랑스 파리, 2028년에는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다시 열려요. 아마 이때 야구 경기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왠지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할것 같아. 다저스 스타디움은 그 1960년대 다저스가 그 LA로 이전해 오면서 다저스 스타디움이 생겼죠. 그래서 야구 경기 할 때마다 다저스 스타디움을 썼어요. 그렇고요. 자, 이제 동계 올림픽 얘기를 좀 약간 다시 묶어서 해볼게요. 자, 동계 올림픽. 그 1956년 이탈리아 코트니나 단페초에서, 60년엔 미국 스코벨리에서,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그리고 1968년은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열렸고요. 1972년은 일본 삿포로에서 최초로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원래 삿포로는 1940년에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했었으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바람에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삿포로에서 동계올림픽을 한 적이 있고요.
1976년에는요, 원래 미국 덴버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미국 콜로라도주에서요, 콜로라도주 주도인 덴버잖아요. 근데 원래는 선출이 됐어요. 문제는 콜로라도주 주민들의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돼버린 거야. 응. 주민들이 개최를 거부를 했어.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주민들이, 보통 주민들은 핀피 현상, 플리즈 인 마이 프런트 야드 해가지고, 제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거부를 해요. 이후, 이제 캐나다에 그 휘슬러가 거론이 됐지만, 역시 주민투표가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레이크 플래시드 아니면 뭐 솔트레이크 시티 여기서 유치 신청했는데 여기는 IOC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치 경쟁도 안 했던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가 주워먹기로 개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냐 1980년에 그 미국의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 그 뭐냐, 1980년에 그 이제 모스크바 올림픽 때 뭐냐, 그러니까 그 동계올림픽이 먼저 열렸어요. 1980년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 때 이때 소련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1980년에 그 1980년에 그 같은 해 여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미국이 갑자기 불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984년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지금은 세르비아죠. 세르비아의 사라예보에서 그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래요. 사라예보가 그 사라예보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요. 그 이때는 미국하고 소련은 다 참가를 했어요. 그 제3세계를 지향하는 나라였어요.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그래가지고 그 유고슬라비아는 그래서 미국도 참가하고 소련도 참가했어. 근데 84년에 LA 올림픽에서 소련이 불참을 했죠. 그리고 1988년 캘거리 캐나다였죠. 그 1992년 그 알베르빌 프랑스 동계올림픽. 자, 이때부터는요. 그 이때까지는 같은 해하고요. 1994년 이제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이때부터 하계하고 같은 해에 열리지 않고 다른 해로 나눴어요. 노르웨이에서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흑자 대회였어요. 그리고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했고요. 그리고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렸고,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렸고, 2010년에는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어요. 근데 캐나다 밴쿠버는요, 솔직히 설상 종목을 하기엔 좀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버타주에서 내렸던 눈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 눈을 갖고 와서 써먹었대요. 참고로 이때, 대한민국의 평창이 그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갔다가 떨어졌죠. 그 최종 선정까지 갔다 떨어졌죠. 결선 투표 갔다가 떨어졌죠. 그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는데 러시아 그 동계올림픽이 열렸고요. 그리고 2018년 드디어 이번 주에요. 이번 주 이제 모레 하죠. 대한민국 평창에서 세계 8번째로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모두 유치하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역대 세 번째로 아시아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이고요. 근데 아시아는 여태까지 올림픽을 개최한 게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아, 중국은 동계도 하기는 했다. 그리고 2022년은요, 웬일로 2년 연속 아시아가 갖고 가게 돼요. 베이징에서 그 동계올림픽 하게 되고요. 2026년 동계올림픽은 내년 9월에 결정돼요. 그리고 베이징은요, 동계 하계를 세계 최초로 모두 개최하는 도시가 돼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죠.
그렇고요. 이제 올림픽과 관련된 거. 올림픽 선서. 모든 심판과 위원의 이름으로 나는 스포츠맨십에 진실된 정신으로 경기 규칙을 존경하며 따르며 그 올림픽 경기를 공정하게 판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올림픽 선서 혹시 여기 있나요? 올림픽 선서문이 없네요. 여기에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패럴림픽이 있어요. 패럴림픽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금 서울올림픽을 내가 못 갖고 와가지고 사진을 뭐, 안 띄워놨는데 깜빡했고. 제, 잠깐만. 1988 서울 패럴림픽 로고. 자, 이거부터 가는데 저는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고 갈게요. 아오.